택시기사가 번 돈을 회사가 취합해 나누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.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. 왜 그런지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광주의 한 법인 택시를 빌려 운행하는 56살 김모 씨. 매일 산업금 7만 8천 원을 내고 있습니다. 가스비 3만 원과 세차비 등 운행비를 빼면 하루에 손해지는 돈은 2만 원 남짓. 새벽 5시부터 16시간을 일해도 한 달 최저임금 157만 원을 벌지 못합니다. 하루 종일 몇 시간씩 일하고 100원짜리 하나도 못 가지고 들어가면 그게 허탈한 거 아니에요? 정부는 택시기사가 번 돈을 회사가 모두 모은 후 분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광주 지역 법인 택시 76개 중 70%가 넘는 회사가 산업금만 받고 그 외 수익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. 기사 수입이 매출로 잡혀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는 데다 퇴직금과 사대보험료 등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택시기사들은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사고의 위험도 감수한다고 말합니다. 택시가 요즘 손님도 없는데 죽고 살고 다녀야 그 산업금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 좋은 법이 있는데 후천에 관리된 법만 국토교통부의 지침대로만 하면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안 지켜진다는 겁니다.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정착되지 않는 전액관리제. 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KBC 고울입니다.